붙어있는 일목적구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예. 1점. 2세트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루키 체넨. 일목조금 뭐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갖다 놨는데 예. 내공하고 빨간 공에 좀 네, 기울어진 그 경사각이 약간 커 보입니다. 길게 늘리는 건 회전을 안 주고 얇게 쳐서 가능한데 예. 내길과 빨간 공이 지금 교차점이 지금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아. 이렇게 응용 이거 역회전으로 좀 올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역회전이 생각만큼 반응해 주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루피체네 선수 참 당구 재밌게 치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니까 차라리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응용을 하겠다. 좀 더 코너에 깊이 들어갔으면 지금 역회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죠? 예. 자, 시원하게 치는 맛이 있네요. 네. 당구 팬들도 이런 그림을 많이 보고 싶어 그렇죠. 하거든요. 예. 뭐 편안한 길이 있는데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말고 없을 예. 때 그때 또 배울 점도 그렇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상대 선수도 3이닝에서 첫 득점. 네, 첫 득점 뭐 내용이 아주 괜찮습니다. 예. 기본기가 아주 잘 발휘가 되면서 나온 점수예요. 이제 이상대 선수에게는 이 투어 대회에서의 우승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도전장을 내면 이번 시즌인데요. 아, 네. 지난 시즌에 이상대 선수가 보여준 많은 경기들은 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죠. 그렇죠. 제 목적구로 향하는데요. 좋습니다. 연속 포인트. 네, 여기서 안쪽으로 좀 파고들었지만 이제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껴치기를 가는데 여기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당점이거든요. 예. 아, 지금도 루피체네 선수처럼 자연스러운 그 커브를 지금 내려고 했는데 커브가 좀 너무 나질 않았어요. 길을 갸웃거려 봤던 이상대 선수. 아, 짧게 가네요. 옆 돌리기 크게 돌렸고 네. 짧게 시동. 파워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예. 벽 쪽에다가 붙여서 길게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섬세한 플레이로 네, 득점을 만들어내죠.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길 따라 정확하게 성공. 아, 잘 태웁니다. 아, 잘 가네요. 연속 포인트. 두껍게 밀어치면서도 3쿠션 지점을 뭐 완벽하게 예. 지금 찾아갔죠. 흰 공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5로 갔어요. 자, 또 한 번의 득점을 향해서 네. 들어갑니다. 5보다 3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그냥 5는 좀 부담이 되는 위치였는데 자신감 있게 빨간 공 뭐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예. 5쿠션으로 네, 멋진 득점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세가 꽤 불편한데요. 브릿지로 툭 됐습니다.
짧게 성공. 오픈 브릿지로 그래도 힘을 제대로 실었죠? 예. 정확하게. 연습량이 뭐. 3로 바로 노렸네요.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4대 4. 전체적으로 해법을 보니까 이상대 선수가 지금 막히는 공이 없어요. 예. 다 순간순간 다 대비가 된 듯한 네, 그런 샷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득점이죠. 자, 오차 없이 제이목 적구 도착했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점수를 주려면 이건 만점짜리 샷이죠. 예. 두께, 강약, 당점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어우러진 그런 그림이죠. 돌리에 크게 돌아서 네, 확실하게 잘 밀어놨죠. 예. 또 한 점이 보태지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6대 4 두 점 차. 전혀 뭐 루피첸의 선수에게 뭐 밀리지 않는 그 기량, 예. 그 이상의 기량을 지금 예, 이상대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루피첸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상대 선수 성과를 좀 들었다면 오히려 더 주목들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잘 풀어내네요. 잘 풀어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공의 그 처리하는 모습이 튼튼해요. 예.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꼭 잡아야 될 점수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네. 테이블을 읽어내는 센스도 아주 돋보이는 예. 이상대 선수입니다. 득점. 2세트 5득점 하이런. 아, 이제 두 뱅크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치고 나가는 이상대 선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루피체넷.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이제 올 시즌 팀 리그에서 네, 많이 볼 수 있겠죠. 예. 뱅크보단 되돌리기로. 네. 오, 좋습니다. 6점째가 기록됩니다. 네. 지금 뭐 빈틈이 없는 선수라는 게 지금 앉아서 고스란히 지금 예, 느껴지겠죠. 아마 이상대 선수의 플레이 보면서 참 많이 감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또 얼마나 예. 많이 있는 걸까 이런 또 근심도 예. 좀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우, 네, 너무 얇게 맞아서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 두 뱅크를 두께마저 조절하려는 그 시도가 아주 예. 보이는 네, 그런 샷이었죠. 자, 단숨에 9점까지 자신의 점수를 확장한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 네, 일단 무난하게 한 점 따라 붙었고요. 코너로 들어가면서 득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빨간 공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죠. 하지만 정확한 길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 안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수준급의 해법을 보여줍니다. 두 점째 루피 체네. 천천히 굴려서 그 길에 올라가기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예. 약간의 속도를 쓰면서 그 들어가는 길 입구를 조금 더 넓게 만드는 듯한. 예. 두툼하게 치면서도 끝까지 뻗어나가는 저 노란 공. 네, 좋은 구질을 보여줍니다. 예. 7대 9. 거의 회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무회전에 저 두께에 맞는 타격 강도가 아주 제대로 잘 표현이 됐어요. 걸어서 가는데요. 어느 정도 커브가 좀 필요한데요. 아, 이건 커브 없이 가기에는 내공과 일목적구가 너무 좁았었죠. 자, 이게 수비가 될런지 이상대 선수의 샷에 달렸습니다. 예. 근데 이건 풀려면 2점짜리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어떻게 이상대 선수가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네, 원백크 넣어치기가 있습니다. 노란 공. 루피체네 선수의 수비를 깨버리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야, 역시나 성공. 지금 대한민국 프로들이 원백크 넣어치기를 얼만큼 잘 치는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예. 지금 풀어버렸죠. 그렇죠. 당구 2점제가 되면서 PBA에서는 자신이 이때까지 쳐왔던 당구의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적응하는데 좀 빨리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선수들인데요. 노란 공 왼쪽으로 길게 포쿠션이 지금 괜찮아 보여요. 네, 이상대 선수가 고민하는 건 당구대 가운데쯤에서 2차 충돌을 지금 고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좀 호흡 고르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준비된 시스템이 내려가는데 네 역시 더블 이상대 선수마저도 이 더블 쿠션의 그 두 예. 쿠션 위치죠. 그 위치를 지금 찾아내지 못했죠.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을 예. 있었는데 네, 좀 아쉬운 장면이에요. 많이 꺾여주기 때문에 두께가 그렇게 안 얇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나? 이거는 이상대 선수가 자신이 시스템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거죠. 네, 잘 타고 오네요. 2점. 이제 기회입니다. 자, 2점 기록하면서 루피 체넷 이상대 선수를 두 점차 추격합니다. 두 뱅크. 그래서 지금처럼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게 지금 네, 해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예. 빨간 공이 장축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공이 칠 게 있습니다. 3점. 자, 다시 득점이 나오면서 10대 11 턱 밑까지 추격한 루피 체넷. 네, 세트 후반 아주 재밌어졌어요. 예.
옆돌리기로 길게 가는 거죠. 기스도 없고 이목 좋고 타겟도 좋습니다. 4점. 자, 4점. 11대 11 동점. 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해 보려 했던 이상대 선수인데요. 흰공 쪽은 지금 좋지 않죠. 그래서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는데 약간 스핀볼 형태 필요합니다. 대단한 회전력입니다. 재역전에 성공하는 루피 체넷입니다. 떨어진 위치가 좀 많이 좀 짧아 보였다. 근데 회전력이 과연 얼마나 먹어줄 것인가 했더니 예. 충분하게 먹어주네요. 아, 좋은 느낌을 만들어 가는 루피 체넷. 네. 뒤돌리기. 장점이 이럴 때 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키스 났어요. 키스 생각이 좀, 네. 이 공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났는데, 예. 자, 실수가 한번 나왔고, 그럼 뭐, 이상대 선수가 한번 다시 반격을 해줘야죠.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예. 네,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온 거죠. 오른쪽으로 또 회전을 많이 이용해야죠. 자, 다시 12대 12. 누가 이 세트를 가져갈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 이상대 선수가 이 회전 공략은 뭐 그냥 촉촉 감기는 느낌이에요. 예. 침착하게. 각이 좀 크게 꺾였죠. 원에서 벌써 투 갈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각이 기울어졌고 뭐 승부수를 지금 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득점에 실패한 이후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지금 뒤돌리기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닝에 실수했던 그 뒤돌리기와 비슷한 배치죠. 예. 비슷하지가 않네요. 흰 공이라면 비슷한데 노란 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하지가 않죠. 10이닝. 6 쿠션은 적어도 맞아야죠. 이게 웬일입니까? 키스나요. 역시 긴장을 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예.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대 선수도 좀 실수가 나왔고 루피체네 선수가 지금 여기서는 세트를 지금 가져 뭐 적어도 세트 포인트까지 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흰 공 컨트롤을 잘 못하면서 예. 네,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전을 잘 사용했어요. 2에서 네. 3로 내려올 때 두 번의 실수 연속한
루피체네 선수예요. 네, 이상대 선수는 더 이상 이번 세트에서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죠. 셋 포인트입니다. 이상대. 자, 루피체네 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무리 포인트가 나올지. 아, 오른쪽으로 그림같이 끌어야 되는데요. 회전이 지금은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쿠션 닿을 때 더 큰 컵으로 코너에서 돌아서 올라오지 않으면 예. 나오기 힘든 각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세트 포인트를 남기는 건 좀 아쉽습니다. 쿠션이 단 쿠션에 맞을 걸 각오하고 좀 적극적인 끌어치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예. 옆돌리기 대회전 코너로 향하는 큐볼입니다. 네. 들어갔어요. 14대 14. 루피첸의 또 세 포인트. 멀리 있는 빨간 공 왼쪽으로 좀 길이 있는데 예. 두께를 잘 맞추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공을 닦아달라고 좀 요청을 한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압박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숨 고르기. 자, 이 한 포인트를 어떻게든 이번 이닝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가 느껴집니다. 두 선수 뭐 엄청난 지금 뭐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네, 편안한 호흡이 될 수가 없죠. 네, 잘 뛰어서 해결했습니다. 네. 갑니다. 들어갔어요. 예. 이 세트의 주인공은 루피체넷입니다. 약간의 거기서 이제 공을 닦아달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예.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도 노련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야, 이 당구 이 네. 무대에서 단연간 활약을 해온 루피체넷. 경기 운영도 돋보였습니다. 가 2대0으로 만들 수 있는 걸 1대1로 예. 돼버린 이상대 선수 많이 아깝겠죠. 그렇죠. 자, 첫 세트는 이상대, 두 번째 세트는 루피체넷.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